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아, 저는 지금 강상면 세월리라는 지역에 나와 있는데요. 오늘은 또 오랜만에 토지 매물 가지고 왔습니다. 이렇게 좌측에 지금 녹색 망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로 이 토지고요. 지금 좀 농사를 짓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죠? 딱 봐도 이렇게 좀 최근에 이제 슬슬 시작하잖아요. 날이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한 번 오셔가지고 농사를 지으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요. 요 매물입니다. 뭐 제가 뭐 두서 없이 별 말 없이 그냥 요 땅이에요. 요 땅이고 도로는 뭐 잘 붙어 있습니다. 도로 굉장히 깔끔한 도로 붙어 있고 요 뒤에가 그 무슨 왕릉처럼 뭐 그런 게 좀 있어요. 그래서 입지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. 원주민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가 그 세종대왕의 뭐 가족이 이렇게 뭐 하여튼 제가 한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저기가 입지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. 예, 그게 좀 가는 길목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옆에 있는 필지는 지금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토목공사를 해놓은 상태예요. 기초를 좀 다져 놓은 상태고요. 그리고 여기 또 지하수까지 다 파놨고요. 똑같이 요 필지도 주택을 건축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농막 같은 거 하나 갖다 놓으시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은 그냥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얼굴 계속 노출하도록 할게요. 좀 불편하시더라도 예,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워낙 토지 매물 같은 경우는 그냥 금방금방 뭐 제가 보여드릴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뭐 농사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땅을 밟고 좀 지나긴 좀 그렇고요. 일단 라인 따라 이렇게 오시면 옆에 있는 필지는 보강토 작업 이렇게 돼 있고요. 또 저 위쪽의 토지하고의 경계는 지금 확실치 불분명하긴 합니다. 경사가 있어서 범면이 밑에 있을 거라고 좀 추측이 들고요.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보면 네, 요 아래는 이제 전원주택 단지 소규모 단지로 조성이 되어 있고요. 또 조금만 도보로 나가면 세월 초등학교도 있고 그리고 자전거 타고 조금 더 가시면 이제 세월천에서 뭐 낚시도 할 수 있고요. 주변 환경은 굉장히 좋습니다. 산책로도 잘 돼 있고 또 여주하고도 굉장히 가깝죠. 경기도 광주나 분당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입지해 있는 그런 세월리에 있는 농지 되겠습니다. 물건 내역은 영상 하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초반에 그 드론 촬영 영상으로 좀 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예, 좋은 가격에 나온 그런 주말 농장용 농지였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